1번.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율이 있고 첫 번째 항이 10이고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절대값의 합과 같더라. 뭐 가봅시다. 일단 일식 정리해 볼게요. 얘는 a 플러스 d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되고요. 더하기 절대값 a 플러스 4d가 돼요. 됐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고 가정해봐. 공차가 양수라고 가정하면요, 얘하고 얘들 둘이 더하면 엄청 커지겠죠. 초항이 12였기 때문에 얘는 12보다 큰 수고 얘도 12보다 큰 수고 얘도 12보다 큰 수인데, 맞죠? 그럼 이 식이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음수일 거야. 아니면 모르겠으면 식으로 생각해보면 되지. 얘가 만약에 양수였으면, 얘가 만약에 양수였으면 3a 되고 이것도 뭐 몇 d 이래 됐고 넘어가면 공차가 음수로 나와버리죠. 모순이 돼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일단은 얘가 음수라는 거는 확인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a 플러스 d는 a 플러스 2d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d가 될 거고, 요거 요거 없어지고요. a 플러스 a는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d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d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근데 a가 지금 얼마야? 10이잖아. 그러니까 a가 10이니까 d는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됐나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일반항 구하면 끝나죠. 문제 여섯 번째 항 구하라 했으니까. 일반항은요, 마이너스 4n 플러스 16이 될 거고, 여섯 번째 항이니까 마이너스 24 더하기 16 해서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8 나오게 될 겁니다. 됐나요? 2번. 첫째 항이 정수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고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곱하면 음수고. 자, 만들어 봅시다. 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네 번째 항은 뭐냐면 a 플러스 3d잖아. 맞지? 그럼 얘는 a 플러스 9가 돼요. 공차가 3이니까요.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니까 a 플러스 12가 되죠. 이거 두 개 곱했는 게 0보다 작으니까 a의 값은 뭐하고 뭐 사이다? 마이너스 12랑 마이너스 9 사이입니다. 그럼 될 수 있는 a의 값은요, 마이너스 11 아니면 마이너스 10이에요. 문제에서 정수라고 언급해버렸기 때문에. 맞나요? 그럼 자,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A가 마이너스 10이고 D가 3이면 일반항 어떻게 나와요? 일반항은 플러스 3N 마이너스 13이가 맞죠? 그럼 이 상황에서 A1 어떻게 돼요? A1은 마이너스 10이고 네 번째 항은요, 4 집어넣으면 12 빼기 13이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1인가요? 맞죠? 따라서 이거 분수꼴로 만드는 분수에서 나오는 A 네 번째 항분의 첫 번째 항 값은 1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죠. 맞지? 성립했으니까 열 번째 항도 구합시다. 열 번째 항은 얼마 돼? 30 빼기 13이니까 17 나오나요? 일단 답은 나왔네요. 됐어요. 자, 두 번째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1이면 어떻게 되냐? D는 3이었으니까요. 이건 안 되겠죠, 일단. A에는 3n-14가 돼요. 그럼 얘 가지고 만드는 게 또 첫 번째 항은 얼마야? 마이너스 11. 네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2 되나요? 맞죠?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죠? 마이너스인데 이거는요, 자연수가 아니죠.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나왔잖아. 맞지? 2분의 11이니까. 따라서 얘는 여기서 막힌 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은 위에서 이미 구해버렸어요. 답은 17입니다. 3번. 첫 번째 항이 1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의 공차를 D라 하고 100보다 작은 자연수 K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마리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등차중앙 이루면 되니까 A2, A3의 두 배 한 놈이랑 A2 더하기 AK죠. 있는 그대로 따라갈게요. 2에 A 더하기 D, 얘는 A 더하기 2D는 A 더하기 D 더하기 A 더하기 K-1D 이렇게 되겠네. 자, n 1이지만 일단은 지금 쭉 적어 놓을게요. 이거 다 풀면 어떻게 돼요? 2
그냥 2a 제곱이라 되겠죠. a 제곱 했고, 이거 3ad니까 6ad가 되고요. 그 다음에 2d 제곱이니까 4d 제곱 되고요. 얘는 a 더하기 d, 2a 더하기 요거 정리하면 kd 되나요? 맞죠? a1인 건 이제 아니까 이제 무시해버리고 d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4d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6d가 되죠. 요거는 kd 되니까 얼마야? 6-k에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고 얘도 2죠. 없어지네. 는 0이죠. 그러면 d로 묶어내면 4 플러스 6 마이너스 k. 아니야. 왜 이래놨어요, 계속. 4d에 6 마이너스 k에 곱은 0이다. 그러니까 d는 0이거나 0은 아닌 걸 알잖아, 맞지? d는 4분의 k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자, 이제 뭐 한다? 문제에서 등차수를 이도록 하는 dk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d가 지금 자연수잖아. 맞나요? 하나 때려 넣어보면 되죠. 이렇게 하면 좀 귀찮나? 그냥 바로 정리해볼까? 4d 플러스 6은 k죠. 똑같은 거니까. 맞나요? 숫자 집어넣기 귀찮아서. 그럼 d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집어넣으면 10 나오나요? d에 2 집어넣으면 14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식만 딱 본다면 공차가 4인 등차수열 개념이니까. 4d로 시작하면. 그럼 숫자 넘어갈 때마다 4씩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k가 100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자, 보면 알겠지만 얘들이요. 지금 4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한 케이스란 말이야. 맞나요? 그럼 4의 배수에 2 더한 케이스니까 96에 2 더하면 98까지 나오겠죠? 맞지? 그럼 이게 몇 개냐? 얘가 98 되려 그러면 6 빼면 이게 92가 돼야 되고 92 되려 그러면 이게 23 돼야 되나요? 23 넣으면 98 나온다 이 말이잖아. 따라서 순서상의 개수는 이 한 번호 따라가면 되니까요. 몇 개 나와요? 23개 나오겠죠. 됐나요? 4번. 등차수열이 있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더하기 bn은 3n-2다 라고 나왔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뺀 거, 세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뺀 거. 이거는 공차가 같다는 말하고 똑같죠? 자, 이거부터 잠깐 문제 봅시다. 얘는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거 이하가면 얼마 돼요? 얘나 같다는 말이잖아. 근데 AB가 둘 다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풀어봤자 이놈에 대한 공차가 나오겠죠. 얘도 풀어봤자 이 B에 대한 식의 공차가 나올 건데 그 두 공차가 같다는 말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 조건이 무슨 조건이야? A와 B의 공차는 일치하다 이 말입니다. 공차는 같다. 뭐 이 말이죠. 그럼 공차를 그냥 D라고 통일시켜 놓을게요. 됐나? 그 다음에 얘 정리해보면 얘는 뭐야? a 플러스 n-1d죠. 두 번째 거는요. b 플러스 n-1d죠. 맞죠? 내가 공차를 갖게 했기 때문에 둘 다 d라고 적어버렸어요. 됐나? 그럼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보세요. 얘는 n 있는 거와 n 없는 걸로 묶어줘야 돼. 왜냐하면 이쪽에 n 있는 거와 n 없는 걸로 묶여있기 때문에. n 있는 걸 묶으면 이거 dn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edn이 돼버려요. 그리고 n 없는 거는요. a-d, b-d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ed가 3n-2다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근데 이게 항등식 개념이잖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니까. 그래서 내가 n으로 묶어낸 거고 n 앞에 개수가 3이기 때문에요. 얘도 3 돼야 돼요. 그러면 결론 d 이꼴 얼마 돼야 돼? 2분의 3이란 말이죠. d가 2분의 3인 거 여기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마이너스 3 되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또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b는 1 돼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조건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두 초항을 더하면 맞죠? 두 초항을 더하면 1이고 각각의 초항, 그 각각의 공차는 2분의 3이다 이거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세 번째 하고 뭐 다 구하라 했어요. 끝났네요. 자, 얘는 뭐냐면 얘는 a 플러스 2d가 되고요. b에 대한 다섯 번째 항은 b 플러스 4d가 되는데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6d하고 같죠. a 플러스 b가 1인 건 아까 확인했고요. d가 2분의 3인 거 확인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9 되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 나온다? 10이다. 5번.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양수인 등차수열이 있고요. 합을 SN이라 할 때 문제에서 어쩌고 어쩌고 정리하래요. 자, 일단 식 정리합시다. 식 정리하는데요. 위에 S7은 뭐예요? S7은 2분의 등차수열입니다. 이거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7. 초항 A이고요. 마지막은 뭐예요? 여섯 번째 항이죠. 아, 이제 미안. 일곱 번째 항이죠. 그럼 얼마 돼? A 플러스 6D 됩니까? 등차수열의 합은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랑 두 개 더하고, 맞죠? 개수 곱한 다음에 2로 나눈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6A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내가 이거를 따로따로 구해도 되지만요, 좀 편하게 가자. 이거요, 얘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하고 정리할 게 아니고 그냥 첫 번째에서 다섯 개 더한 다음에 첫 번째에서 두 개 더한 걸 빼버리니까 3, 4, 5만 남죠? 맞지? 그냥 3번, 네 번째 항, 3D, 4D 이렇게 남겠네요. 요 계산하면 얼마 나온대요? 4 나온대요. 어차피 얘는 A와 D에 대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AD에 대한 관계식은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거 이용해서 얘 구하면 답도 나옵니다. 맞죠? 좀 귀찮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일단 분모는 얼마 돼요? 분모는 3A 더하기 9D입니까? 3A 더하기 9D. 자, 분자 정리할게요. 이거 2A니까 이거 약분하면 A 되고요. 이거 6A, 6D니까 약분하면 3D 되죠. 그러면 2A에 약분하면 A인데 A에 7 곱했으니까 7A. 거기에다 6 더했으니까 13A. 맞나요? 그 다음에 요거 약분하면 3D죠. 3D에 7 곱했으니까 21D. 이거고 양변에 양변에 3 플러스 3A. 양변에 3A 플러스 9D 곱하면 얼마 돼요? 13A 더하기 21D는 12A 더하기 36D입니까? 이 항하면 A 되고요. 이거 15D 되나요? 맞죠? A는 15D 되죠? 이제 끝났네. 이거 풀래. 얘 정리하면요. 분모는 A고요. 분자는 A 플러스 3D인데 A가 15D라며. 그럼 얘는 18D가 되죠. 약분하면요. 5분의 6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6번.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 있고 그리고 합을 SN이라 할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이 만족하더라. 자, 일단 자 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식이 만족하려면요. 얘가 음수가 돼야 되죠. 그래야 마이너스 SN하고 플러스 SN하고 더해서 없어지고요. 이 마이너스 20은 나올 때 플러스 20으로 나와서 그대로 20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맞나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SN 마이너스 20이 꼴 얼마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맞나요? 뭐 SN이 SN 마이너스 20이 0이면 이것도 안 되네. SN이 음수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됐나요? 그러면 SN이 SN-20이 음수니까 SN은 20보다 작아야 되고 SN 구할까요? SN 공식이 뭐예요? 2분의 항이 n개는 있으니까 n 초항은 10이고요 마지막 항은 얼마 돼야 돼요? 10 더하기 n-1d죠. 맞죠? 요게 20보다 작아야 된다. 단순식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제 뭐 하면 돼? 자, 이거요, 요거 조금 노가다 갑시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N하고 D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이 풀면, 푸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양변이 2 곱하고, 요거 20이니까 20N 나오죠.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nn-1의 d가 4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정수 뒤에 최대값이잖아. sn-20이 0보다 작아야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공차는 당연히 음수가 돼야 돼요. 맞나요? 지금 공차가 음수라는 거 확실하잖아. 공차가 양수가 돼버리면 모든 자연수연에 대해서 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sn-20이 0, 뭐가 될 수가 없어.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럼 공차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공차가 음수라는 가정하에서 내가 뒤에다가 숫자를 막 때려 넣을 거예요. 그러면 봐봐. 뒤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n에 대한 2차식 나오죠. 뒤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n에 대한 2차식 나오죠. 할 때마다 플러스하기 귀찮죠. 맞지? 그러니까 그냥 약간의 노가다식으로 그냥 계산해보자고. 봐봐. d가 마이너스 1이면요. 이렇게 가보자고. 됐나요?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나와요? 일반항 an 순서대로 쭉 나열해볼까요?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첫 번째 항은 얼마야? 10. 두 번째 항은 9, 8, 7 쭉쭉쭉 가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끊든 간에 어떻게 더하든 간에 2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근데 이것만 더해도 이미 20보다 커졌죠. sn-20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sn이 20보다 작아야 되는데 식으로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식이 좀 귀찮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일일이 하자고 그냥. 뒤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일반항이 10, 9, 8, 7 이렇게가 나올 건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근데 얘를 몇 개를 더하든 그 합은 항상 0, 2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것만 해도 20보다 커지니까 얘는 탈락이에요. 그럼 D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열 AN은요 10, 8, 6, 4, 2, 0, 마이너스 1에 갈 건데 어떻게 더하든 뭐야? 무조건 2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10이죠? 요거 14죠? 그럼 요렇게 더해버리면 당연히 뭐 돼요 또? 20보다 커버리잖아. 패스하자고. 세 번째, D가 마이너스 3이면요.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10, 7, 4, 1, 음수 이렇게 나올 건데 어차피 요렇게만 더해도 21이에요. 맞죠? D가 마이너스 4가 돼버리면요. 10, 6,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야. 맞지? 근데 요렇게까지 더해도 일단 18이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더 더해봤자 얼마야? 더 줄어들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D가 마이너스 4부터는 가능한 거야. 마이너스 5 되면 당연한 거죠. 마이너스 5일 때는 더 쉽게 나오겠죠. 10, 5, 0, 마이너스 5니까 어차피 다 20보다 작아집니다. 맞나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푸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풀면요. 내가 D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식을 2차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2차식에 해를 구해야 되죠. 해 범위가 만족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N값 찾아야 되잖아. 아, D값 찾아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지금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푸는 것보다는 요거는 요렇게 직접적으로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씩 집어넣어서 풀어보는 걸로. 7번 등차 수열이 있고 또 n까지 합을 sn이 나왔고 문제에서 요거 나왔네요. 자 요거부터 정리해볼까? 얘는요 2n번째 항에서 2n 바로 앞에 있는 항 뺀 거죠. 그럼 뭐만 남아요? an이 남겠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AN이 4N 플러스 3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때 문제에서 저놈들도 정리하래요. 자 우리 등차중앙 개념 잘 잡아야 돼요. 얘랑 더하고 2로 나누면 등차중앙 맞죠? 맞지? 근데 10번째 항, 18번째 항 딱 사이에 있는 건 14번째 항 맞나요? 두 개 다 하면 28번째 항이니까 맞지? 그럼 애들 둘이 다 하면 뭐 나와요? 2A14 나오죠. 근데 얘들 둘이 더해도 뭐야? 2A14 나오죠. 따라서 좌변 칸이 아니고 첫 번째 항을 정리해버리면 얼마 돼요? 5A14 나와요. 14번째 항 5개 곱한 거하고 똑같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가냐 하면 얘는요, 하나씩 일일이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뭐야? 2N으로 짝수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짝수 형태로 바꿔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들 더하면 네 번째 항에 두 배하고 왔죠. 맞나? 두 개 더하면 8이니까 네 번째 항에 두 배하고 왔다고요. 따라서 이쪽 것도 계산하면 4A4예요.
이거 뺀 거하고 똑같죠? 맞나? 그럼 그대로 갈게요. 5 곱하기. 자, A14는요, 얘가 14 되려고 하면 N에 7 집어넣는 거니까, 7 집어넣으면 28 더하기 3. 31인가요? 빼기. 4 곱하기. A4는요, N에 2 집어넣어야 되죠?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3. 아, 자, 11 맞네요. 계산하면, 165 빼기 44인가요? 155가? 155 빼기 44인가요? 111 나오나요? 맞죠? 답은 3번입니다. 8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고요. 식이 여러 개 나왔으니까 정리부터 합시다. 첫 번째 거 뭐예요? AR 더하기 AR제곱은 5다. 두 번째 거는요? AR3제곱 더하기 AR의 4제곱은 2에 AR제곱 더하기 AR3제곱 더하기 40과 같더라. 뭐 이런 내용이죠. 맞지? 요것만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AR의 1 플러스 R이 5다 라는 거 하나 알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또 묶어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얘는 AR 세제곱의 1 플러스 R이 되고요. 얘는 2 AR 제곱의 1 플러스 R이 되고. 맞죠? 그러면 AR의 1 플러스 R이 5니까 여기는 R 두 개 남고 AR의 1 플러스 R이죠. 얘는 5R 제곱이 돼요. 여기는 AR, R 한 개 써먹었죠? 1 플러스 R이니까 R 한 개 남는데 2도 있으니까요. 10R이 됩니다. 그럼 이해하면 R 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8은 0이다. R 마이너스 2, 4. R 플러스 2는 0이다. 그럼 R은 얼마 돼야 돼요? 공비가 양수라 했으니까 4만 되겠네요. 맞죠? R이 4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얘 5거든요. 그럼 얘가 1 돼야 되죠? 맞지? 그럼 A는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1 되겠네요. 다 했다. 그러면 지금 1번항 AN은요, 4분의 1 곱하기 4의 N-1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1번항은 바로 적어놓으세요. 구해놓으면 AR 알면 A1은요 당연히 4분의 1이고요, A2는요 4분의 1에다가 4 곱했으니까 얼마야? 1이죠. 문제에서 두 개 더 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4분의 5가 됩니다. 9번.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 있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얘들은 둘 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양수로 나온다. 그 다음에 공차를 보고 B1이라고, R을 보고 A1이라고, 다가 A1을 보고 또 B3라 하고. 자, 일단 나 이용해서 먼저 정리해봅시다. 왜냐하면 얘들은 뭐 정리할 게 없죠. 근데 얘는 지금 항이니까. 자, 나 한번, 아, 다 말이야. 다 이용 한번 해볼게. A1을 보고 우리는 보통 그냥 A1이라 두죠. 맞죠? B3는요, B가 지금 공비를 가지고 있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B1 곱하기 R제곱이라 둡니다. 원래대로 하면. 맞나요? 근데 A1을 보고 문제에서 R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대신 R로 바꿔도 된다는 거죠. B1을 보고요, D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잠깐 D로 놓고요. R제곱은 당연히 R제곱이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DR equal 1이다, 이 거죠. 그러니까 D하고 R하고는 역수관계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얘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는 뭐죠? A 플러스 4D죠 원래. A 플러스 4D, A1 플러스 4D. 그 다음에 얘는 B1 곱하기 R 세제곱이거든요. 자, 아까 하는 대로 A1을 R이라 했기 때문에 얘는 R이고요. 맞죠? D를 내가 여기서 D가 R분의 1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R분의 4가 되겠죠? B1을 우리 아까 뭐라 했죠? D라고 했고 얘는 R 세제곱이죠. 됐나요? 근데 D가 다시 D가 R분의 1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D 있고 R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도 바꿨고 이것도 바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R분의 1로 바로 바꿀게요, 쌤이. 그러면 세로씩 적으면 R 플러스 R분의 4는 R 제곱이 되네. R 다 곱하고 이항할게요. R 세제곱. 요거 R 곱해버리면 R 제곱이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R 제곱. 그 다음에 4 되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4 되죠. 맞죠?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솔직히 우리가 이게 자연수인 걸 알게, 자연수로 한다. 이거 뭐야?
양수라고 돼 있고 숫자 집어넣으면 4, 0 되게 하는 값이 R값 2가 있죠 지금. 맞지? 그러니까 뭐 조립점 써도 되고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뭐 이건 인수분해 알아서 해보세요. 인수분해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이건 0 안 돼요. 얘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아는 게 지금 R이 얼마야? 2야. R이 2면 D는 얼만데? 2분의 1이죠. 역수 관계니까. 됐어요? 그리고 초항도 얼마야? 초항을 보고 우리 R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면 일반항 AN은요. 초항이 얼마야? 2고요. 일반항의 초항은 얼마야? 2고요. 공차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1n 플러스 2분의 3 돼야 되죠. BN은요. 초항 B1이 얼마예요? D죠. D가 2분의 1이죠, 지금. 그리고 R이 2죠. 맞죠? 초항이 얼마? 2분의 1이고 2n-1제곱이죠. 문제에서 두 번째 안 거고 하라 했을까? 여기는 A2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5. 그 다음에 B5는요? 16, 8입니까? 두 개 곱하니까 얼마 돼야 돼요? 20 되네요, 20. 됐나요? 문제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문자만. 10번. 두 양수 AB에 대하여 세수 AB2는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자,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말은 등비중항이니까 중간과 제곱은 2A랑 같더라. 이거죠. 그 다음 얘는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중간에 거 두 배 한 거랑 두 개 더한 거랑 같다니까. 중간에 거 두 배 하면 8분의 5랑 두 개 더한 거 64분의 A 더하기 8분의 B랑 같다. 이거 양쪽이 64 곱합시다. 그러면 40은 A 더하기 8B 되나요? 맞죠? 정의했나요? 이렇게 나오고 문제에서 이것도 연립하라는 거죠. 지금 A가 2분의 1B 제곱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40은 2분의 1B 제곱 플러스 8B가 되고 B 제곱 2 곱했어요. 플러스 16B 마이너스 80은 0이고 뭐 있을까? 20하고 4 있나요? 20, 4 맞죠? B 플러스 20, B 마이너스 4. B 마이너스 4는 0이고, 따라서 B의 값은 세 양수라 했기 때문에 4밖에 안 돼요. B가 4면요, 얘가 16이 되니까 A는 8이 되겠죠? 문제에서 A가 8이고 B가 4니까 이 두 마리 더하라 했죠. 답은 12가 답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11번. 첫째 항이 같고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그 공비가 각각 R하고 R 세제곱으로 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SN, TN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어요. 자, S30부터 해봅시다. S30은요. 공비가 R이기 때문에 R-1에 A에 R에 3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21 곱하기 자 두 번째 B에 대한 합은요. 공비가 R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R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넣으면 되고 초항은 똑같이 A로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R의 몇 제곱이야? R의 3제곱에 얼마? 10제곱이니까 똑같이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결론 이것들 지금 다 약분해가 날릴 수 있다는 거죠. 분자는 똑같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얘도 약분하면요. 얘는 남는 게 하나 생기죠. 뭐가 생겨요?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라는 게 더 생기죠. 인수분해하고 나면.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이쪽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역수관계란 말이야. 결론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 21이란 말이고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0은 0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R 플러스 5, R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러니까 R 이꼴 얼마다? 4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R이 4인 건 찾았고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위에 것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자 위에 거 T2 얼마 돼요? T2는 얘는 R-1에 나머지 거 없죠. R-1에 A,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S3는
어, 선생님 t 반대로 했구나. 이게 r이네요. r-1에 r a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r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에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맞죠? 두 번째 항까지라서 이거 지금 분수로 나누란 말이고 정리하면 a 날라가고 하고 분자는 지금 뭐 남아요? 분자 r 세제곱 플러스 1 남죠? 맞죠? 분모 약분하면요 요거 요거 약분하면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 남죠? 맞나요? 정리하면 이거 그냥 뭔데 r 어 이게 끝이가 이렇게 남네요. 그럼 정리하면 얼마 돼? 얘는 16 더하기 4 더하기 1이고 얘는 63 더하기 1이니까 64 더하기 1이니까 65 나오나요? 그럼 21분의 65 이거는 3으로 약분도 안 되죠. 그냥 끝이네요. 두 개 더하래. 답은 86 돼야 되죠. 되겠어요? 12번 등비수열이 있고 첫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 4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걸로 우리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요걸로 알 수 있는 내용 일단 공비가 얼마라는 거 자 그러니까 r 제곱이 얼마라는 거 2라는 건 알 수 있죠. 항 두 개 넘어갔으니까 r 두 개 차이 날 거고 맞나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등비중앙 때문에 중간에 있는 거 두 번째 항의 제곱 두 번째 항의 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중간 거 제곱이랑 같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중간 거 제곱이 8 나오는 거죠. 뭐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하래? 요 놈들 정리하는 건데 이것도 보세요.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정리하기 때문에요. 얘는 두 번째 항의 제곱하고 같아요. 얘는 세 번째 항의 제곱하고 같고 네 번째 항의 제곱과 같고 등비중앙입니다. 다섯 번째 항의 제곱과 같고 여섯 번째 항의 제곱과 같죠. 이거 구하래요. 맞나? 그럼 이 제곱에 대한 식만 안다면 그냥 두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한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이해됩니까? 돼요? 자, 이거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뜯어서 볼게요. 얘는 AR이에요. AR의 제곱이고요. 얘는 AR제곱의 제곱이고요. 쭉 가면 얘는 AR의 5제곱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분필 케이스가 안 맞는 거네. 자, 그럼 얘는 A제곱 R제곱이 되고요. 얘는 A제곱 R4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6제곱 8제곱 마지막이 A제곱 R10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 이거 등비수열이니까 이 공비가 R제곱인 건 알죠? 요 놈에서만 보는 겁니다.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요 놈이 지금 등비수열 A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공비가 얼마야? R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R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초항은요? A제곱 R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항이 다섯 개니까 공비 R제곱에 5제곱 빼기 1. 지금 이거 구하는 문제라고요. 이해되나요? 근데 이미 R제곱이 얼마인지도 알고 얘가 지금 뭐야? 이거죠. 얘가 AR의 제곱이니까 얘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 끝나죠. 이거 R제곱이 2니까 2 빼기 1에서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놈이 8이라고 아까 언급했었고 그 다음에 R제곱이 2니까 2에 5제곱하면 32죠. 그럼 32 빼기 1. 그래서 얘는 8 곱하기 31 248 나오나요? 답은 3번입니다. 13번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등비 수열에 대하여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 대한 절대값 그 다음에 뭐 식이를 나왔어요. 근데 이게요 절대값이 여러 개 나오면요 식을 풀기 어려워요. 원칙으로 맞지? 근데 얘들은 좀 쉽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공비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공비가 일단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얘들의 부호가 결정되죠. 바로 등비수열은 곱하기라서 맞지?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식이 두 개까지는 할만하죠. 뿔만 붙이면 되니까. 근데 세 개 이상으로 나와버리면 계산이 귀찮아져요. 그래서 뭐 함수꼴로 바꿔서 푼다거나 아니면은
식으로 정리한다거나 뭐 이렇게 나눠서 막 푸는 경우도 많은데 모의고사 문제 유형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그렇게 푸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레벨 2에 나왔으니까 어렵게 나온 건 아니겠죠. 굳이 따진다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공비가요, 일단 첫 번째 공비가 뭔지 몰라도 공비가 양수라고 가정해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비가 양수이기 때문에요, 공비가 양수라는 말은 두 번째 항도 뭐야, 약 음수고 세 번째 항도 음수겠죠. 무슨 말인지, 첫 번째 항이 음수이기 때문에 계속 양수로 꼽혀봤자 계속 음수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라는 거죠. 맞지? 그럼 정리하면 얘는 음수 나오니까 마이너스 A2가 되고요, 마이너스 A3가 되고, 플러스 2A2 플러스 A3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보세요, 세번 지금 공비가 양수라는 가정이면 첫 번째 항이 음수다 보니까 R을 세번 곱해봤자 어차피 음수야. 맞나요? 그러면 이것도 음수고 음수에서 4를 뺐으니까 또 음수죠. 그러니까 얘도 부호가 반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봐야죠. 맞죠? 자, 그러면 A2 먼저 정리하면 얘랑 얘랑 정리하면 그냥 A2예요. 맞지? 그 다음에 A3 이거 없어지고요, 여기 A3 나오니까 얘 넘어오면 플러스 A3는 4입니다. 맞나요?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공비가 양수라 하면 두 번째 항도 세 번째 항도 전부 다 뭐로 나와야 돼? 음수로 나와야 되거든. 음수 음수 더해서 4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말 이해하나요? 뭐 이걸 식을 정리해서 풀어도 됩니다. 얘는 AR, 얘는 AR 제곱해가지고 식을 정리해서 풀어도 되겠지만 A가 마이너스 2이니까 맞죠? 풀면 R에 대한 값이 뭐가 나올 거다? 분명히 음수로 나올 거예요. 양수라면 식이 성립 안 된다 이 말이야. 모순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바로 음수 음수니까. 두 번째, 만약 공비가 음수라고 가정하자. 공비가 음수라 하면요, 첫 번째 항이 음수면 짝수 번째 항은 양수가 나오고 홀수 번째 항은 음수가 나오고 짝수 번째 항은 양수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양수일 거야. 그러니까 식 자체가 얘는 플러스로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 항은 다시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그 다음에 2A2 플러스 A3가 얘도 홀수 번째 항이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올 때 마이너스 A3 플러스 4가 됩니다. 얘 정리하면 3A2가 되고요, 얘랑 얘랑은 또 없어져요. 그럼 얘 넘어가면 플러스 A3는 4가 됩니다. 자, 얘는 몰라요. 왜냐하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4, 더해서 4가 나올 수도 있죠. 맞지? 이제 식 정리한다고. A2가 얼마인지부터 만들어서 식 정리합시다. 3에 지금 이게 등비수열이기 때문에요, 쌤 그냥 갈로 빼고 그냥 바로 적을게요. 두 번째 항은 뭔데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 R 이렇게 나오겠죠? 초항이 마이너스 2니까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요 마이너스 2에 R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양면을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얘 R 제곱되고요, 얘는 3R 되죠. 얘 마이너스 2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2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R 마이너스 1, R 플러스 1, R 플러스 2는 0이고요. 그러니까 R은 마이너스 2만 되겠죠. 마이너스 1은 아니라고 언급해놨거든요. 맞지? 그럼 끝났네요. 따라서 쌤이 일반항은요, 초항이 마이너스 2고요, 공비가 얼마야? 또 마이너스 2예요. 이런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문제에서 S7 구하라는 거죠. 맞지?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기 때문에, 자, 1-R 분의 초항 마이너스 2에 1-R의 7제곱. 요렇게 되겠네. 계산하면 분모는 3,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얘는 128이죠. 플러스 129 되겠네요. 됐나? 약분하면 43. 두 배 하면 얼마야? 86이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14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 있어요. 그리고 합을 SN이라 했고 S6이랑 4S3이랑 같대. 일단 이것도 정리해봅시다. S6은요, R-1에 A에 R의 6제곱 마이너스 1. 뭐 암산되는 사람은 암산해도 되겠지만 웬만하면 식 적어주고 가는 게 맞죠. R-1에 A에 R의 3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이거 다 약분하고 나면 이쪽에 R 3제곱 플러스 1 남죠. 얘랑 얘랑 약분될 거고 이거는 그냥 바로 소거돼버리고, 맞죠? 그럼 R 3제곱 플러스 1이 4가 돼버리고요, 이거는 R 3제곱 이꼴 얼마다 이거? 3이라는 건 정도는 내가 안 해요.
맞나요? 이때 문제에서 뭐래? SEM 돼 있네요. SEM. 자, SEM 어떻게 돼요? R-1에 저항 A고요. R에 EM제곱 마이너스 1. SM은요? R-1에 A에 R에 M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뭐하래? 분수로 나타냈을 때 정수가 돼야 된대요. 근데 이거 약분하고 나면요, R에 M제곱 플러스 1 딸랑 하나 남습니다. 맞나요? 분모 분모 갖고 AA 갖고 다 날리고 이거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시키면 되니까요. 됐나? 근데 이게 지금 뭐다 이게? 정수다 이 말이야. 근데 아까 R의 세제곱이 3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바꿔주면 R은 3의 3분의 1 제곱이거든. 맞나요? 그래서 저거 정리해버리면 얘는 3의 3분의 m 제곱 플러스 1이 돼버려요. 맞죠? 결론! 얘가 정수가 되려 그러면 얘가 정수가 돼야 되고 이놈이 정수가 되려 그러면 얘 이꼴 뭐가 돼야 돼요? 정수꼴로 나와야 되죠. 자연수꼴로 나와야 되죠. 맞죠? 그러면 3분의 m 이꼴 자연수인데 얘가 30 이하의 m 값이거든요. 3분의 m이 자연수인데 30 이하로 나와야 되니까 뭐 얘는 3부터죠. 얘는 30 이하. 알지. Sorry. m의 범위가 1부터 30까지고 맞죠? 그러니까 3분의 m은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1부터 10까지입니까 이거? 맞죠? 근데 뭐 이 칼 것도 필요 없는 게 그냥 뭐 하는 건데 우리 m이 4의 배수라는 거죠 결론은. 맞죠? 뭐 쌤이 식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그냥 편하게 갑시다. m에 나올 수 있는 게 4의 배수예요. 그건 뭐예요? 뭐. 3, 6, 9 쭉쭉 해서 어디까지? 30까지니까 이 나오는 n값 다 더하래요. 이거는 일반항이 3m이죠. 3n 새로 만드는 규칙으로 따진다면. 맞죠? 이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뭐 식 채워줘서 만들려고 그랬지만 뭐 의미 없는 거니까 그냥 바로 갑시다. m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부터 30까지고 얘들 다 더하래요. 맞지? 항은 총 몇 개인데요? 10개죠. 맞지? 등차수열 맞죠? 2분의 총 10개, 초항 3, 마지막 항 30. 계산하면 33, 이거 약분하면 5. 그럼 5 곱하기 33이니까 얼만데요? 150에 15, 165 나옵니까? 됐어요? 이렇게 풀면 되죠.